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네, 오늘 저희 뉴욕 미닛에서는 요즘에 그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Stop Asian Hate 그 시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포틀리예요. 그러니까 뉴저지 포틀리의 이제 공원인데, 여기에 지금 오늘 그 이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 규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들이 얼추 봐도 한 2, 300명 정도는 모인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네. 연설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 이런 크고 작은 규탄 대회가 많이 열리고 많이 있죠. 열렸죠. 맨하탄에서도 네. 있었고 네. 플러싱에서도 있었고 뉴저지에도 있고 지금 매주 거의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매주 거의 있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여기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 한인 단체들, 뭐 리더들, 아니면 정치인들, 뭐 밖에 가신 사람들 다 모여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관심 네. 높고, 이 지금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많은 아시안들이 이렇게 함께 연대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모든 아시안들이 나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현장에서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그리고 이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we are here to stand with you today and to listen to you and know that my door, our door, this county's door is open to all of you. 저희 지금 계속해서 행사 진행 중인데, 특별히 이제 포트리 한인 회장님 오늘 이렇게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이렇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렇게 다 같이 그 힘을 합쳐갖고 모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시안 분들께서 이렇게 좀 어웨니스를 갖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피스풀 마치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이렇게 동참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감격스럽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피스 마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을 통해가지고 저희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좀 그 기관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를 또 전달하기 위해선 글도 좀 쓰고 이메일도 전달하고 또 서신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투표를 통해가지고 저희 그 아시안인들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셨죠? 네,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모임들이나 이런 목소리 내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훨씬 더 해야 되고요. 이제 저희가 그 유교 사상을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얌전하고 공손하고 이런 것만 배웠는데, 그쵸, 참고. 이제는 네 이제는 좀 그런 데서 이제 넘어서서 저희가 이 사회에 이제 더 동참하고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이런 데 좀 활발하게 좀 더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지금은 여기 마취를 하는 겁니다. 행진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메인스트리트부터 시작해서 포트리, 앤더슨 에비뉴 뭐 이렇게 해서 일대를 한 바퀴 돌고 올 것 같아요. 같이 마취 한번 같이 가보시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마칭 행렬이 되게 길고요. 네, 지금 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제가 보기 아까 앞에서 뭐 300명 정도라고 했는데 한 500명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보니까 중국 커뮤니티가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확실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나서고 계시는 게 보이네요.
근데 이 행사는 그 푸트리 유스 카운슬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 단체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이번 일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정치인들과 많이 각기 이제 그 각계 각층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급들이 이제 참여해서 같이 이번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Today was critically important. You know, Asian Americans are such a large part of our community. And if a part of our community feels threatened, then we're not a community, right? So we all need to be safe. We all need to wake up in the morning knowing that we're loved and we're in a safe environment. And the second that's jeopardized, we all need to be a community together to make sure that we stomp it out. If they feel that they're the victim of hate or discrimination, make the phone call, call the police department, 911, or call me. 201-424-5014. We'll investigate it, we'll prosecute it, and we'll make sure those responsible are punished. 네, 이번에 만나볼 분은 언더쉐리프입니다. 그러니까 벌겐 카운티 언더쉐리프고요. 진성 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게 랠리 뭐 나오신 건데 오늘 보시면서 어떤 거 느끼셨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특히 한국 사람 이런 사법 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인종 혐오 범죄가 이런 일이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네. 굉장히 착잡하고 네. 그러면서 그 많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 네. 그래도 버겐 카운티는 좀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나마 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인종차별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버겐 카운티는 그 굉장히 인종이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카운티고요. 예. 그리고 또 뉴저지도 그렇지만 뉴저지에서 제일 그 인종이 다양한 그런 카운티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그리고 아직까지도 뉴욕이나 미국 전역에서 이런 그 뭐 무작위한 이런 그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버겐 카운티에서는 그런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명확하게 이런 그 뭐야 인종 편견적인 인종적인 편견적인 이런 그 뭐랄까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네.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혹시나 어디선가 우리가 또 아시안으로서 피해를 당하거나 어떤 폭언이나 폭행을 당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그 피해자가 인종 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되셨거나 또는 목격을 하셨으면은 지역 경찰서에 꼭 그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고를 해주셔야지 그 이런 지역 사회의 그 elected official이나 이런 그 리더들이 또는 이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시면은 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저 제도적으로 네. 그 이런 그 인종 혐오 범죄만 다루는 검사와 또는 그런 그 경찰 사법기관 수사기관들의 부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저지의 그 인종 혐오 범죄의 처벌 법규는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러면 일할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그런 일을 겪으시면 네. 꼭 신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나나 참고 말지 맞아요.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네네. 그 어디선가 인종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라는 걸 알아야 법도 만들어지고 맞아요. 처벌 규정도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예. 신고를 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이런 인종 혐오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네. 명확하게 밝히셔야죠.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요. 네. 저희들만 그렇지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많은 정치 리더들이 나오셨잖아요. 네, 네, 네. 그분들이 이렇게 그 명확하게 자기 포지션을 밝히는 게 중요하죠. 네, 이번에는 그 버겐 카운티의 셰리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경찰국에서 그런 분이죠. 앤소니 큐리튼 만나보겠습니다. Hello. Hello. This is terrible and it's unfortunate. We have to assemble together to fight off something that shouldn't happen. Korean Americans, Asian Americans, Pacific Islander, we're all the same. We bleed the same. We love the same. But we got to put hate aside and embrace one another. We can be safe. I think we are safe, but it relies on the cooperation of everybody to make sure we share it, make sure they share it with law enforcement so we can investigate and arrest those who do harm to others. The Bergen County Sheriff makes
resources available. We have the Bergen County Sheriff app. You can download it to your phone. You can report anonymous tips. You can report directly to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reporting any type of bias crime, and also notify you of any crimes in the area that may be related to bias crime, so you can at least have an idea where this may have occurred. 이번에는 Bergen County Commissioner, 예, 의장님이십니다. Commissioner, 그러니까 거미 카운티 의장님이시고요. 성함이 스티브 테널리라는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i, nice Hi how are you? Nice to be here today. Yeah. So here in Bergen County is one of the more diverse counties in the state of New Jersey as well as in the country. And this is not going to be tolerated here. Hate is not going to be tolerated. Everyone is welcome. So to be here in solidarity with our Asian brothers and sisters, I was in Palisades Park before I came here. And I'm encouraged by the crowds that are showing up to all of these rallies and these candlelight vigils that we're all going to be able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to combat this issue. I thank the sheriff and the prosecutor's office for all they do to make us all feel safe, but I want everyone to feel safe. So that's why I'm here. I'm here today to let everybody know that the Bergen County Board of Commissioners and the county executive are 100% standing with you, and we are here to do whatever we need to do to make everyone feel safe. 네, 오늘 랠리에 참석해보고 또 여기 참석하신 많은 뭐 경찰 쪽 정치인들 다 만나봤는데요. 좀 한결같이 느낀 거는 그래도 서로 간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우리와 함께 이런 인종 증오 범죄에 대해서 함께 맞서주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들어서 든든한 것 같아요. 프로텍트된 느낌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타운이 나서서 또 이런 카운티가 나서서 같이 함께 해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인종을 불문하고 서로 간에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럼요. 서로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면서 이번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인종차별 문제 부딪히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꼭 신고하는 것 그리고 남이 당하는 걸 보면 신고해 주는 것. 그렇죠. 이거를 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 네. 경찰분도 그러시고 그렇죠. 반드시 네. 신고를 해라라고 얘기를 네. 하시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네, 네. 설사 너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어도 우리가 옆에서 같이 신고해 줄 수 네.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오늘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top Asian hate. Stop Asian hate.